오늘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부터 40절까지 2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알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나는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승전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한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4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 경외함이 다른 우상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제 우리는 그 형상을 왜 만들지 말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이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그 날이 길지 않고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면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 하나님의 노가 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5절 26절을 보면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해서 형상이나 우상이나 조각하여 만들면 하나님의 노가 그들로 하여금 이 천지에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요단을 건너간 땅일지라도 그것에서 속히 망할 것이고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할 정도로 전멸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라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 심령 속에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중에 만약에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진다면 반드시 전멸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 믿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첫사랑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뭔가 내 열심과 내 노력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 심령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느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2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 요단강을 들어가서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고라고 표현하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준 기업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끝까지 자자손손이 정말 천대 복을 얻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늘 예수님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진 이후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이미 오늘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전멸하게 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범죄는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쫓아보낼 때 그들이 그곳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 포로 망명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그 목석에게 절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끔 되죠. 이로 인해서 그 바벨론에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께 회귀하며 부르짖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이 말씀 결국은 그 모든 포로의 고통 가운데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만약에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여호와를 찾는다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 임박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이 시국이 참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며 그 고통에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이 정말 입으로는 쥐어쥐어 하면서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권세가 더 세지고
결국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둠의 영들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은 마치 없으신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도록 주님은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많은 그 주위의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아무 능력 없으신 것처럼 잠잠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을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를 지금 세우시고 계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벌론에 끌려가서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내셨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도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결국은 이방 족속의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천지의 주관자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정말 세상은 요동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 죽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느냐? 바로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찾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시국에서 정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세상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정말 혼돈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환난은 분명히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느냐 베리칩을 이제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막 설교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뭐 이제 환난이 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도망을 가서 숨어야 되느냐 아니면 농지를 사서 또 농사를 짓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떤 공동체를 어디서 모여서 살아야 되느냐 정말 이러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분분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국민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온통 매스컴도 한쪽 편에 치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안 될 만큼 세상은 지금 혼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거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찾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수록 사람들의 어떤 종교성이 더 무르익어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종교성인 육체의 어떤 노력과 열심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우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시네. 그 인자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느냐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31절 말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전멸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 전멸한다는 것과 너를 멸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전멸하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멸망의 길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그를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봐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어떤 것들의 권세에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정말 오늘도 내가 믿고 두려움 없이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결단코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신명기 4장 3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그들이 어떤 지나간 과거를 살았는지를 상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상고하여 보라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날 태초에 이미 우리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베레시트, 그 태초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그 태초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실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고 그 이루실 일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오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은 기록해 오셨다라는 그 일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이 어떤 신이 와서 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세상에서 두려운 큰 신이 사단이죠.
그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진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 되심을 나타낸 것이 애굽에서의 열 가지 재앙이요, 세상의 임금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심을 나타낸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보여준 사건이 35절 말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셨고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셨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들었다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오늘 내가 땅에 살면서도 들었다면,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명심하라. 우리 마음에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지키게 될 때 너는, 너와 내 후손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를 일으킨 이스라엘, 그들이 많이 그 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1장을 가보면 21절로부터 그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만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이스라엘 시대처럼 어떤 스태츄를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예정하신 뜻을 에베소 1장에 말합니다. 찬송의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지도 아니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 마귀에게 얻어맞고 고통하고 있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넘어지면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갖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권세와 동일한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그 이름을 나타냄으로써 그 구원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누리는 삶을 삶으로써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울려나와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그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의로 뭔가 자꾸 나 자신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칭송받으려 하고, 이러한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란 직분만 가져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고 뭔가 집사라는 게 감투인 것까지 생각하고 평신도들한테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거. 이건 뭐예요? 생각이 다 허망해진 거예요. 헛된 것인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 좋고 목사님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목사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받들고 있어요. 왜 사람이 우상이 되어집니까? 절대로 사람은 우상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상으로 세우지 마셔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입술일 뿐이지 그 사람을 우상처럼 우리 목사님 하면서 거기에 그 목사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미련한 마음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뭔가 섰다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일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도 우상이요.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우상이요. 그리고 어떤 권세 아래 두렵고 떨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목사들이 권위를 사용해가지고 그 권위로 성도들을 막 휘어잡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목사가 그 저주의 한마디를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자기네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고 자기는 마치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그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교회 안에 세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갔는지 간 데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상이 세워진 시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업을 얻었다 그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이 세워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십자가는 간 곳 없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심령 속에 들려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 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육적인 어떤 열심과 노력과 사역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배부른 사람, 오늘도 안식하는 사람, 오늘도 자유하는 사람, 오늘도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뭉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지금 혼돈으로 미혹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상황에 완전히 혼돈 가운데 들어가 버려서 예수님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서 외치셔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그 시각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지금 그들이 이기고 이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오면 올수록 세상이 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서 그 믿음의 주원전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나의 주요, 한 분 나의 구원이시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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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